와, 대박 대박.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약속드린 대로 시원한 동해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어느 정도 바람을 예상하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동남풍이 세게 불고 있어서 동쪽으로 캐스팅을 못하겠고, 정암해수욕장 방면으로 예, 북쪽으로 캐스팅을 해놨는데요. 예, 이곳에서 락피쉬나 아니면 도다리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후진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보이시는 것과 같이 작은 어선들이 드나드는 예, 조그만 항구고요. 그래서 테트라도 높지 않습니다. 예, 보이시죠? 그리고 속초랑 양양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어갖고 도심하고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항구는 아닌데요. 근데 시즌마다 고등어, 삼치, 전어, 도다리, 그리고 놀래미 등등 아주 다양한 고기가 올라오기도 하는 항구로 유명합니다. 아, 오늘 바람하고 파도가 조금 거칠어갖고 낚시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지금 파도가 너울성 파도라서 이게 입질인지 파도 때문인지 잘 파악이 안 되네요. 안 돼! 아이씨! 와! 우와, 여러분. 깨다시 잡았습니다. 깨다시. 우와, 깨다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생꽝 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다행히 한 마리 올라왔네요. 우와, 여러분. 깻잎, 깻잎. 깻잎이에요, 깻잎. 어, 이거 광어 새끼 아닌가? 도달인가? 자, 이놈은 너무 애기애기니까 놔주도록 할게요. 자, 이놈도 데리고 가서 손질하기 귀찮으니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샤! 오케이, 오케이. 입질, 입질, 입질. 아이샤! 저 뭐야? 에이, 저게 뭐야? 놀래미 새끼네요. 아이샤. 에헤, 또 새끼 놀래미 한 마리요. 어, 그래도 아까 잡은 놈보다 조금 커졌네요. 으아, 씨. 자, 너도 얼른 집에 가거라. 늦었다, 늦었어. 아이씨. 네, 오늘 오랜만에 시원한 똥바람 맞으면서 동해바다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동해바다 구경한 걸로 만족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